안녕하세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1장 10절입니다. 9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And David says, May their table become a snare and a trap, a stumbling block and a retribution to them.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식탁이 덫이, 스네어, 트랩 다 같은 말이죠. 덫이 되게 하소서. 넘어지게 비틀기게 하는 그런 돌덩이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retribution, 보복이 되게 하소서. retribution, 안 갚음, 천벌, 징벌. 예, 그들은 누굽니까?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 스스로 그들의 벌을 받게 해달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죠. May their eyes be darkened so they cannot see, and their backs be bent forever.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볼수 없게 하소서. 그들의 등도 영원히 굽어지게 하소서. Let their eyes go blind so they cannot see, and let their backs be bent forever. 그들의 눈이 go blind. blind, 장님인 상태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장님이 되게 해주시고 해서 그들이 볼수 없게 해주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굳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하나님이 의의 심판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맥을 보셔야 돼요. 네. 우리는 악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은 그들이 돌이켜지게, 돌이켜질 그런 여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마귀를 쫓아서 정말 악만 일삼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분별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빛의 자녀로 구분되고 분별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악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영광을 쫓는 자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 영광 안으로 초대하신 그런 보이지 않는 부르심에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그렇게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 their eyes be darkened so that they cannot see and bend their backs forever. 배려안입니다. May their eyes be darkened so they cannot see and their backs be bent forever. 킹제임스입니다. Let their eyes be darkened, that they may not see, and bow down their back away, away.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입니다. May their eyes be darkened to see not, and bend their backs continually. 관련 구절 시편이죠. 69편 23절 보겠습니다. May their eyes be darkened so they cannot see and their backs be bent forever.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말 대속이 되셨음을 알고 있고 그런 사실에 감사하기에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구원의 큰 은혜를 정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위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함께, 주와 함께 할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